네,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북한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뭐 진짜 예.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김정은이 속내를 밝혔어요. 네. 김정은의 관련 연설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도 먼저 전쟁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새해 초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공세의 목적이 지금 남한에 있다고 본다라면 뭐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이 지금의 위기가 초래됐다라는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대 남한 선거와 북한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면 북한 변수가 남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북한도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선거가 아니라면 북한이 이렇게 새 시작부터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로서는 대내적인 이유가 가장 커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골치 덩어리는 뭐냐면 젊은 세세대의 사상 이완입니다. 이 한류가 들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말도 따라하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한 영상을 유포시키면 최대 사형까지 지키는 어마어마한 법까지 만들어서 외부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참에 남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남한+ 남한 문화가 스며들 토대까지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북한 싫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은데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동족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면서 남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도 좀 해보면 앞서 이제 조한 대사 인터뷰 보면 우리랑 좀잘 지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보면 남과 북 양쪽에 좀 뭐랄까요 양다리 걸치는 이런 모양새는 아닌가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남한에도 관계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북한 포탄이 필요 없어지면 러시아 경제에 도움을 줄 나라는 어디냐? 북한보다는 남한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러시아의 양다리 외교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였습니다.